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오늘 글밤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긴긴 겨울밤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셨나요? 이제 곧 계절이 바뀔 텐데,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또 사람의 몸이 또 힘들어질 때 또 잠을 잘 못 들 수가 있지요. 또 유튜브 영상 작업하신다고 또는 사무실에 너무 오래 앉아서 건강을 해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지 기자, 뭐 좋은 뭐 방법이 없을까요? 네네, 자, 지 기자, 잽싸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하루 숙면만 잘해도 보약 10만원어치의 효과랑 마찬가지로 가지요. 그만큼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거든요. 자, 하루 한 20,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건강을 다지는 그것, 바로 발목 펌프랍니다. 그 발목 펌프 운동이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 혈액순환이나 뭐 하여튼 그 숙면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되지요. 앉아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여러가지 진짜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. 무엇보다도 이거는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뭐 누워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잖아요. 자, 근데 맨 처음 누가 만들었을까요? 그 일본에 이나가키 아미샤쿠라는 사람이 구안했는데요. 이 수십 미터 나무가 이 물을 빨아 올리는 힘이 어디 있을까? 그걸 보면서 나뭇잎이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리잖아요? 그 상하로 흔들리는 그 움직임으로 아마 그 나무에 그 물을 공급하는 펌프 작용이 아닐까 생각했대요. 그래서 발목이 상하로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펴졌다, 줄어서 추측했다 하면서 펌프 역할을 하니까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. 자, 그 결과 생겨난 것이 발목 펌프랍니다. 자, 그렇다면 발목 펌프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? 네, 길이가 이 30cm 정도 또 지름이 6 내지 10cm 굵기의 통나무 또는 대나무 말씀됩니다. 만일 없으면은 뭐 맥주병이나 뭐 와인병 이런 것도 되고요. 그 통나무 같은 데나 아니면 와인병에 타월을 감아서 쓰시면 됩니다. 이게 처음에 그냥 너무 단단한 데 부딪히면 힘들잖아요. 자, 그래서 발목 펌프도 힘드신 분들은 수건이나 신문지를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말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, 발목 펌프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죠, 그러면. 자, 심장에 이상이 있으시거나 또 상체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손목 펌프부터 운동하시면 됩니다. 그 심장의 반대쪽인 그 오른쪽 발부터 시작하는데요. 보통 25회씩 시작해서 오른쪽 25번, 왼쪽 25번, 이걸 모두 24회를 해요. 그러면은 전체가 1200번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하루에 공복시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은 또 식사하시고 또 소화 다 시키고 난 뒤에 또는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면 제일 좋고요. 이 횟수라는 거는 뭐 사람이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차츰차츰 늘려가시면 되고요. 이 한쪽 발을 편체로 그 초보 일단은 20cm 정도 높이로 해서 텅 하고 떨어뜨리면 됩니다. 그게 잘 나게 되면 좀 더 높이 이제 해도 괜찮고요. 자, 보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이 발목 펌프할 때 또 주의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자, 주의점은 발을 올릴 때 발목이 이게 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곧게 해야 돼요. 그래서 예, 발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떨어졌을 때 발이 흔들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진동처럼 생기겠죠? 있어야 하고, 동시에는 이 발의 반대쪽 발은 운동기구가 구르지 않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발을 올릴 때는 공이 땅에 떨어졌다가 튕기듯이 반동으로 이렇게 올리면 소리도 약하고 또 힘도 덜 들고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발목 펌프를 했을 때 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? 결국 심장에서 이 나가는 동맥 혈액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의 그 혈액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. 이게 발목 펌프 덕분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도 같이 건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. 자, 숙면에도 좋고 또 자기 전에 그 발목 펌프를 하면 그날에 쌓인 노폐물이 또 빨리 배출이 되니까 참으로 진짜 그 나중에
아플 것도 덜 아프시고 건강도 있고 다지는데 굉장히 좋겠죠. 특히나 요즘은 많이 못 걷잖아요. 또 이게 만보 걷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.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최고잖아요. 근데 뭐든지 좋은 거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따로 시간 내실 필요 없이 집에서 쉬시면서 편하게 하셔도 되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발목 펌프 운동으로 또 숙면을 잘 취하시고 건강을 또 잘 다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, 네, 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뭐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. 뭐 좋은 거 아무리 많이 사놓고 막 좋은 운동기구 많으면 뭐합니까? 실천을 하셔야죠. 실천을 꼭 실천하셔가지고 올해 2020년 정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미세먼지 때문에 특히나 또 밖으로 운동하시기 힘들죠. 요즘은 또 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바깥 외출도 힘드시고요. 이거 실내에서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? 자, 오늘의 마음대로 날씨를 알아볼까요? 자, 날씨가 뭐 날씨도 상관없습니다. 이게 뭐지? 이게 비가 온다네요? 네, 봄비. 봄비가 내리면은 또 우리 초록초록한 계절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? 봄이 오면 눈도 오고 꽃도 피고 네, 건강한 또 오늘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하루 10만원어치의 보약 수면을 취한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. 감사합니다. 빵빵빵.